여러분, 해봉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머리로 완전히 날 것의 쌩얼에서 이런 풀메까지 같이 준비해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끝부분에 이벤트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그럼 저는 날 것의 쌩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적인 쌩얼은 처음이네요. 오늘은 머리 말리는 것부터 전부 다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카맥스 립밤. 오늘 입술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머리를 말릴 건데 머리 말리기 전에 레디힐 에어패킹 핑크랩 마스크. 전 항상 머리를 말릴 때 마스크팩이나 아니면은 수분크림을 두툼하게 바르고 나서 머리를 말리고 있어요. 머리를 말리는 동안 드라이기 열 때문에 피부가 수분 뺏기는 게 싫어가지고 이거는 처음 사용해보는데 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요. 뭐야 이 그물망 뭐야? 이 어떤 면에 붙이는 거지? 흰색 섬유면이 피부 섬유면이 아이언맨 같다. 은박지 쓴 것 같아요. 아 웃겨. 현실에서 나와버렸어. 그다음에 이제 머리 말려줄 건데 저는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헤어 에센스를 3개를 씁니다. 으악! 맛없어. 짜잔! 저 머리 보라색으로 염색했어요. 머리 물기를 최대한 없애주고 앞머리 어디 갔어? 제일 먼저 닥터포웨어 앱솔루트 실크 데미지 세럼. 세럼 타입 에센스를 젖은 머리에 바로 제일 1차로 바릅니다. 이렇게 머리를 빗어가듯이 발라주고요. 요즘 새로 사용하게 된 헤어오일 두 가지. 힐링버드 데미지 리커버리 헤어오일 염색 손상 케어고 얘는 열 손상 케어예요. 이 염색 손상 케어는 체리블라썸 앤 피치향이고 얘는 프리지아 그린북케 향인데 여기서 진짜 꽃집 들어가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이게 냄새가 너무 좋아서 헤어 미스트도 구매를 했는데 헤어 미스트는 제가 사용하는 게 습관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잘 안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되게 잘 흘러내리네요. 아무튼 저는 염색 손상 케어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라색으로 염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이게 막 그렇게 효과가 있다 없다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바르고 머리 말리면 부드럽긴 해요. 근데 이게 꼭 얘 때문만인지 아니면은 제가 안 그래도 다른 헤어 제품들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트리트먼트나 뭐 헤어 에센스나 이런 것들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드러움이. 그다음에 이거 열 손상 케어. 드라이기 하기 전에 한번 발라주고 나중에 고데기 하기 전에도 한번더 발라줍니다. 열 손상 케어는 제가 사용한 지좀 됐는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데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 끝이 상해서 좀 자랐거든요? 그래서 자르고 이 열 손상 케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머리가 많이 안 상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 근데 이 팩 진짜 여기 인중 부분이 너무 흘러내린다. 아무튼 요만큼 이렇게 듬뿍듬뿍듬뿍 발라줬으면은 이제 머리를 말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두피를 말려주고 어느 정도 말려준 다음에 아까 발랐던 닥터포웨어 아 눈 따가워 닥터포웨어 앱솔루트 실크 데미지 세럼을 한 번 더 발라줄게요. 머리를 한 번 빗어주고 열 손상 케어 힐링바드 거 한 번 다. 손에 오일 때문에 찝찝해가지고 아우 진짜 손을 씻고 올게요. 이제 팩을 그냥 시트팩보다 확실히 촉촉하긴 하다. 저는 이렇게 시트팩을 하고 여기에 바로 메이크업을 올려버리면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패드로 닦아내줄게요. 거의 다 썼어요. 지금 세 장 남았나? 두 장이네. 두 장 남았어요. 당근 패드가 제가 써본 패드 중에 제일 순한 것 같아요. 면도 되게 부드럽고 향도 되게 좋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썼어요. 귀도 닦아주고. 자연광에서 처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느낌이 색다르네요. 영상을 자연광에서 찍고 싶었는데 요즘 계속 막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날씨가 꾸리꾸리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날씨가 괜찮네요. 그다음에 이제 에센스를 발라줄 건데 에센스는 메이크프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에센스. 이건 뽐미 언니가 줘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크게 트러블 나지도 않고 그냥 되게 순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손이 되게 자주 가게 되는 제품. 구달 청귤 꿀 보습 크림. 꿀 같아요. 이것도 손이 되게 자주 가가지고 사용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만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뭔가 색깔도 그렇고 청귤 이러니까 여름에 사용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꿀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되게 촉촉해요. 피부가 말랑말랑해지는 느낌? 이제 선크림을 발라볼까요? 선크림은 케어놀리지 3 액티브 디펜스 선크림. 이 선크림도 되게 로션 같은 제형이어서 손이 많이 자주 갔어요. 그래서 거의 다 써갑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진짜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 제가 영상 속에서 오히려 데일리로 진짜 자주 쓰는 제품들은 잘 안 보여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더 다양한 제품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진짜 리얼로 제가 맨날 하는 화장을 맨날 쓰는 제품들로 해보려고 해요. 요즘은 수분 베이스를 진짜 거의 매일매일 바르고 있거든요. 수분 베이스는 겔랑 로르. 비싸긴 하지만 얘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겨울에만 쓰는 제품인데 반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밖에 소음이 조금 거슬려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겔랑 골드를 먼저 사고 골드랑 로르를 같이 바르면 정말 피부 표현이 예쁘다 그래서 로르를 그 뒤에 샀었는데 처음 샀을 때는 이만큼 10만원짜리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되게 부쩍 느끼고 있어요. 얘의 값어치를. 수분 베이스는 가끔가다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바르고 나서 파운데이션 올리면 파운데이션이 막 밀리는 그런 애들. 근데 로르를 바르고는 한 번도 화장이 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이스 중에 가장 손이 잘 가는 애인 것 같아요. 겨울에는 로르, 나머지 계절에는 지베르니. 베네피트 보잉 브라이트닝 컨실러예요. 이것도 요즘 진짜 자주 쓰는데 다크서클 전용으로 저는 쓰고 있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쓰는 걸 거예요. 진짜 가볍게 올라가요. 겨울철에는 살짝만 두꺼운 컨실러를 올려도 막 눈 밑에 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얇아가지고 눈 밑에 잘 안 끼더라고요. 막 그렇게 확실하게 다크서클을 지우개처럼 지워주겠어!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 밑을 밝혀주는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가 주변에도 색소 침착된 부분에도 얘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몽드 커버글로 파운데이션. 이거는 겔랑 골드 저렴이로 조금 유명해지는데 저는 골드도 있지만 골드는 비싸잖아요. 그래도 데일리로 막 사용하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괜히 막 중요한 날에 사용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뽐미 언니가 추천한 제품인데 언니가 딱 네가 좋아할 피부 표현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서 썼는데 완전 골드랑 진짜 느낌 비슷한 거예요. 피부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맨날 이것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컬러도 되게 괜찮아가지고 골드는 살짝 노란기가 도는데 얘는 그냥 무난무난해요. 피카소 브러쉬. 이벤트 하나를 열 거거든요. 그때 이 브러쉬가 들어가 있어요. 이벤트 상품으로. 피카소 브러쉬는 말을 뭐합니까? 정말 좋아요. 물 안 먹인 퍼프로 두드려주겠습니다. 세게 두드리면은 얘가 파운데이션을 가져가 버리니까 정말 살짝 토닥토닥 해준다는 느낌으로. 파운데이션 자체의 커버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피부 표현이 진짜 정말 예쁘지 않아요? 적당히 광도 돌면서 저는 이런 피부 표현 너무 좋아요. 살짝 가려줘야 할 것들은 컨실러 사용할 건데 이 컨실러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쓴 제품이어가지고 클리어 킬커버 컨실러 손등에 덜어서 브러쉬에 묻혀서 해주겠습니다. 파우더는 인스프리 노세범. 파우더는 거의 노세범 아니면은 바닐라콤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손 왜 이러고 있지? 머리카락 달라붙으면 싫잖아요? 피부 표현이 살짝 촉촉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쓸듯이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톡톡톡톡톡 두드려주면서 파우더를 얹어주는 게 더 좋아요. 살짝 눌러서 코 주변도
올은 정말 살짝만? 이것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삐아 피넛블로썸. 이거는 진짜 힙펜을 보이다 못해 이제 박살나가지고 새로 사야 되는데, 삐아는 인터넷 주문으로 사야 되잖아요. 이건 아마 롭스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한 번에 몰아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아직까지 못 샀어요. 오늘은 진짜 주문을 해야겠어. 피넛블로썸은 한 세 통 쟁여놓을까봐요. 코 쉐딩하기에 너무 좋아. 자연스러운 쉐이딩 제품 찾으시면은 삐아 피넛블로썸 진짜 강추합니다. 컬러가 정말 정말 자연스러워요. 제가 아멜리 마카롱 그레이를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있는데, 아멜리도 인터넷 주문이다 보니까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저는 트리콜을 열심히 파주는 걸 좋아해서 트리콜 열심히 파주고, 코끝도 살짝? 지금 인상이 되게 좀 멍청해 보이지 않나요? 그 현아 메이크업 때문에 눈썹 탈색했더니 쌩얼이 볼드모트가 됐어요. 턱 쉐이딩은 투쿨포스쿨. 둥글리듯이 광대를 둥글둥글. 아까 파우더를 열심히 해줘가지고 이제 브러쉬를 둥글릴 수 있습니다, 피부 위에서.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볼 밑이 꺼져 보이지? 광대 밑이 꺼져 보이지? 볼드모트 탈출해볼게요. 베네피트 쿠프프루프. 제가 한 달 뒤에 대만 여행을 가는데 프리사이슬리를 좀 쟁여야겠어요. 제가 프리사이슬리도 사용해보고 얘도 사용해봤는데 저한테는 프리사이슬리가 더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써가지고 쿠프프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사이슬리가 좀 더 세심하게 날카롭게 눈썹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상승형 눈썹을 그려줬습니다. 뭔가 눈을 제대로 뜬 듯 제대로 뜨지 잘 못하겠어요. 뭔 말이래? 아리따움과 카이가 콜라보한 뷰러입니다. 이 뷰러 진짜 좋아요. 진짜 컬링 진짜 잘 돼요. 데일리로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에스쁘아 컬러 마스터 아이 팔레트. 이거 한 달 전인가? 카톡 쇼핑 거기에 에스쁘아가 다 50%를 했었거든요? 그때 샀는데 진짜 데일리로 많이 써요. 컬러 조합들이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죠. 3컨셉 아이즈 립스틱 컬러브 찍고 나서 눈화장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이 팔레트로 했었던 거예요. 이거랑 이거 써가지고 이 컬러랑 이 컬러가 진짜 예쁜데 이런 색감이거든요. 얘는 약간 황토빛인데 살짝 엄청 조그마한 펄이 들어가 있고, 얘는 쉬머한 느낌의 섀도우예요. 네이키드 선 컬러를 1차로 넓게 깔아줍니다. 밑쪽에도 앰비어블, 아까 제가 예쁘다 한 컬러를 손에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색도 진짜 잘 되고 눈에 올리면 정말 예뻐요. 별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얘만 올려도 눈화장이 완성된 느낌? 그리고 카프리스 컬러를 쌍꺼풀 라인 안쪽에 초코우유색 블레어 컬러를 아이라인 그리듯이 얇은 브러쉬로 눈끝 아래 부분에 음영을 넣어서 눈꼬리가 조금 아래로 쳐져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눈꼬리가 정말 싸납게 올라갔거든요. 오늘 얼굴이 좀 부은 것 같... 눈이 좀 부은 것 같네요. 점막은 JSTNA 주얼 디파인 젤 펜슬 라이너. 스카이치코 아이라이너로 눈꼬리 살짝만 빼주겠습니다. 바닐라코 마스카라. 이것도 정말 많이 보여드렸죠. 그 다음 샤또 라비오뜨 와인 앵글 마스카라 1호 래쉬 픽스터. 언더앤 이거죠. 좀 마르길 기다리면서 하이라이트 먼저 해볼게요. 베카 샴페인파. 으악! 샴페인파. 이렇게 콧대에도 살짝 얹어주고, 얘는 발색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살포시 얹어줘야 돼. 살포시 얹어줘도 어느 순간 보면은 광이 밤밤밤밤밤 해요. 저는 이렇게 C존이랑 콧대랑 여기 콧망울 동글동글하게 하이라이팅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눈 앞머리 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여기 입술 사이도. 특히 여기가 광대, 여기 부분이 빛나면은 피부 전체가 뭔가 빛나 보이는 효과? 그런 게 있어요. 피부의 질감을 결정한달까? 코에 이렇게 끝에 동글동글.
하이라이팅 하는 동안에 좀 말랐을 테니까 글리터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스틸라 키튼 카르마. 말해 뭐 하겠습니까, 키튼 카르마. 저는 손등에 파발라준 다음에 얹어주고 있어요. 브러쉬에 조금 묻혀서 언더 속눈썹 아래에 심어주듯이, 펄을 심어주듯이 눈두덩이에도 펄을 얹어줍니다. 너무 이 안쪽을 발라버리면은, 이 안쪽에서 펄이 빛나면은 눈이 좀 부어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떼고 이렇게. 요즘 오버립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에스쁘아 벨벳 드로잉 립 펜슬 로즈 캔디랑 쿠모 립 브러쉬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베이스로 이 로즈 캔디를 깔아주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MLBB 컬러거든요? 이거를 묻혀서 입술 선부터 오버립을 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입술 라인을 좀 그려줬으면은 그 위에 색을 얹어줍니다. 저는 요즘 되게 좋아하는 게 맥의 파이어 로스티드라는 컬러예요. 이런 진한 버건디. 이렇게 해주고 아까 그 여기 눈 좀 채웠던 그 브라운 묻은 브러쉬로 입꼬리를 살짝 올려줄게요. 마지막으로 블러셔는 맥의 웜솔 퉁퉁퉁퉁퉁 얹어주겠습니다. 약간 사선으로. 이 웜솔이랑 파이어 로스티드랑 같이 바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오버립이 좀 예쁘게 안 된 것 같아요. 좀 날마다 다르거든요? 예쁘게 되는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고 뭐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처음 촬영 시작할 땐 해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여기로 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이제 코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머리색 진짜 예쁘지 않아요? 저 염색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2018년에 컬러가 바이올렛이라 그래서 보라색으로 했는데 적당히 브라운기도 살짝 돌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앞머리부터 코데기를. 그 열 손상 케어 오일을 여기에만 많이 바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머리가 좀 더 많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효과가 있긴 있나 봐요. 향도 좋고. 제가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꽃향이 나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 힐링버드 헤어 오일이. 효과도 효과지만 그 향 때문에 바르는 게 거의 70%인 느낌? 봉고데기도 선물 안에 들어있는 바비리스 이거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아마 32mm인데 저기 선물 안에는 38mm 고데기가 들어있거든요? 고데기 열오는 거를 기다리면서 선물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 이벤트를 설명을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미미박스 행사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 행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기브어웨이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포장까지 해서 준비를 했어요. 엄청 크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 여기 안에 뭐뭐가 들었냐면 일단 여기 밖에 보이는 립스틱 정리함이 하나가 들었고요. 바비리스 봉고데기 38mm짜리랑 그리고 세잔느 치크 코랄 컬러? 코랄이랑 라벤더가 있었는데 코랄 컬러를 여러분들이 좀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코랄 컬러를 넣었고 그리고 미미박스의 팝핑 틴트 3가지 그리고 아까 제가 사용했었던 이 피카소 브러쉬, 이 대는 은색이 아니고 검은색이고요. 이 피카소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들었고요. 프로웨이 청담의 브로우 펜슬이 들었어요. 네, 그게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포장을 했어요. 이거를 한 분에게 드릴 건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데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이벤트 참여 방법은 댓글에다가 여러분이 저에게 보고 싶은 영상 그냥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몇 글자 이런 영상 보고 싶어요 라고 한마디 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이 두 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영상이 올라간 오늘부터 딱 일주일간 댓글을 받고 그 다음에 당첨자에게
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메일을. 인스타로도 당첨자를 공지를 하고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보고 싶은 영상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길게 쓸 거 없어요. 정말 간단하게 한마디 적어주시고 그냥 이메일 주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브어웨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미비박스. 당첨이 안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돈 벌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메이크업 얘기만 하고 화장품 얘기만 하고 근황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근황 토크를 좀 해볼까요? 이벤트 공지도 끝났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한 달 동안 영상 업로드를 못했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무슨 일이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래저래 많은 일들이 겹쳤어요. 이사도 하고 막 기말고사 기간도 되게 긴 느낌이었고 그리고 과제도 되게 많고 약간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이래저래 학교 일이랑 개인적인 일이랑 이런 게 겹쳐가지고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영상을 못 찍고 있다가 종강하니까 온몸에 힘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바쁜 게 끝나니까. 그래서 좀 게으름도 키우다가 그래도 보니까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걱정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긴 공백기는 가져오지 않도록 제가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번 공백기는 너무 길었어요. 반성을 해야 돼요. 이 영상은 새해에 올라가게 되겠죠? 2018년에?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을 벌써 세우셨나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요? 저의 24살을 알차게 살고 싶어요. 항상 1월 1일이 다가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24살은 더 알차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연광으로 찍으면 이런 게 되게 힘들구나. 제가 자연광 촬영은 처음이라서 많이 미숙합니다. 오늘 영상이 보는데 불편하시진 않았는지 걱정이네요. 불편하셨던 점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걸 보고 이랬구나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리니까 광대 하이라이트 했던 게 더 잘 보인다. 진짜 예쁘죠? 마지막으로 미장센 퍼펙트 스타일링 세럼. 이렇게 새로운 집에서 처음으로 겟레드 윗미를 찍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